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가 면역성 질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인은 환자 본인의 T세포의 유전자가 뜻에 따라서 변질이 돼서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자가 면역병이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나가, 다른 사람들은 운동 안 해도 다 건강한데, 왜 우리는 꼭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냐? 왜 우리는 해필이면 현미밥을 먹어야 되냐?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고 이렇게 풀만 먹고 있느냐? 이런 생각은 왜 날까요? 예? 네. 네? 그렇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내 생각은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냐,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냐, 그거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나만 있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라? 살인하는 것이라.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배운 대로 설명해봐.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겠어요. 자, 내가 미워한다면 나는 무슨 영을 선택한 겁니까? 그렇죠. 악령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으라고 미워. 살맛나게 미운 건 없죠. 그렇죠? 예. 네. 미워한다는 것은 죽을 맛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으라 하고 미워하면 내 유전자는 죽으라 하고 꺼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 예수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자가 면역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가 면역병이란 게 결국은 나를 보호할 사명을 띈 나의 T세포가 그 속에 나의 그 잘못된 악령이 주는 나를 죽이는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가 T세포 유전자,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해서 이제 상환의 경우에는 콩팥이 아주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왜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상환이가? 네? 면역 억제제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면역 억제제가 여러 종류의 약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입니다. 그 스테로이드제를 쓰고 있으면 T세포가 죽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참
그러나 참 뉴스타트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받아서 아주 이제는 아주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장대한 키가 2m 예? 184래요. 어. 저보다 작았던 놈이 184가 되어서 상한이 왔냐 이래야 돼. 자, 자 그래서 나를 내가 정말 미워하던 그 대상을 그 대상이 존재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 존재가 그 대상이 죽어도 미워요. 그렇죠? 죽었다고 해서 미운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이 미국 가버렸다 해도 미운 거는 계속 미워요. 그럼 왜 그래요? 미국 가버렸으면 안 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미움은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을까? 그거는 악령이 나에게 미운 마음을 넣어주니까, 예. 내가 어디를 가든 악령은 나를 따라다녀. 악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악령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야 돼. 그래야 내가 증오심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 미워하니까 내가 잠도 못 자겠고 소화도 안 되고 괴로운데 좀 그만 미워했으면 좋겠었는데 그만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나를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중단을 못하죠. 그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워하는 주체가 나라면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할 수 있잖아요. 나 미워 안 할래. 그럼 미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상대방을 미워할 때는 그것은 악령이 나에게 미움, 증오의 영으로 나를 지금 어떻게 내 뇌파를 바꿔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으로부터 해방, 자유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쉽잖아요. 그렇죠. 그 나를 미운 마음으로 나를 지배하는 그 악령을 쫓아내버려야 돼. 그러나 나는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악령보다 더 강한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무조건적 사랑의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령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오심의 노예가 돼서 죽는 순간까지 그 증오 속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궁중사극, 요즘은 궁중사극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뭐 여인천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궁중사극을 보면 대개 뭐가 주제예요? 증오심이 주제입니다.
예, 그 궁중에 있는 여인들 사이에 그 질투, 증오, 예, 그게 이제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막 중전 마마가 주상 전하를 장희빈한테 뺏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전 마마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결국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이제 아들들 딸들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숨 쉬면서 너희들이 이 애미의 복수를 원수를 꼭 갚아다고 그러면서 죽는데 머리를 못 감고 죽어요. 눈을 못 감고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어마마마 우리가 꼭 어마마마의 복수를 할 겁니다. 어마마마 그래가지고 그 증오심을 대물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마귀가 들끓는 곳을 복마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궁중은 마귀들이 들끓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금님도 그 잘 먹고 맨날 호의호식하는 임금님도 몇 살밖에 못 살았다고요? 평균 수명이 30, 40대였어. 맨날 그 음모, 질투, 증오, 막 이 복마전에서 마귀가 들끓는 곳에서 살았다. 자, 그래서 이 마귀, 이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이제 이 뉴 스타트를 잘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 번은 아주 사기를 한번 크게 당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그 당시 용어로는 갑부였어요. 갑부. 요즘은 뭐 갑부란 말 안 쓰지만은 요즘 재벌 그러지만 땅이 많았어요. 대지주였어. 근데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든 그 상속을 누구한테만 했어요? 예, 큰아들. 큰아들 장자 장손에게만 했다고.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그래서 국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상속은 큰 집으로 갔고 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미국서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가 한국서 편지가 두툼한 편지가 왔어. 턱 열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이상구 씨 앞으로 온 편지야. 그 뜯어보니까 세상에 울산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 거야. 대박이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버려놨어요. 참 좋은 땅인데, 근데 이제 울산시청에서 거기에 도로를 내기 위하여 수용을 한다고. 그래서 수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이 그 당시에 그게 1970년도입니다. 70년도. 지금부터 거의 50년, 40몇 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그 40몇 년 전에 5억이라. 지금 같으면 50억도 넘죠. 와, 대박! 이런 대박이 있을 수 있냐. 이야,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당시 달러로도. 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다는 게 결국 학생으로 살다가 의과대학 졸업 딱 하고 바로 군대 가서 군의관 생활하다가 군의관 생활 끝나자마자 제대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심지어는 인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니까. 뭐 인감 도장, 인감 증명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구비 서류가 쫙 있는데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친하던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거 좀 처리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 문제 없대. 그랬더니 뭐 한국서 도장을 파가지고 미국선 도장 팔 수가 없어.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된대. 그 도장 그 자기 도장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찍어가지고 뭐 이거 지문 찍고 뭐 하래. 그거 다 해줬어. 근데 돈이 안 와. 어떻게 될게? 그 자식이 막 몽땅 해먹어 버렸어. 그 자식이 참 착한 애인데 믿을 수 있는 애인데 그 거금을 손에 쥐니까 이 자식이 헷가닥한 거야. 헷가닥 해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도박에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그걸 알았나? 그래가지고 이 도박을 해가지고 자기 돈 좀 따고 내 돈은 이제 주려고 이렇게. 근데 다 잃어버렸어. 얘기 듣기만 해도 속상하죠. 그렇죠? 이야.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돈 잃고, 유전자 꺼지고, 면역력 약해지고, 이게 손해가 뭐예요? 막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겠어. 아시겠죠? 예. 네. 밤에 탁, 이제 샤워하고 자자 하고, 탁, 누워서 불 탁 끄면, 돈 오기 왔다. 그러면서 그 자식 얼굴이 쫙 나타나. 그러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가슴이 막 팍팍팍팍 뛰고, 막, 화병 걸려서, 화병. 야, 그 무섭더라고요, 화병. 네? 약 있어, 없어? 약 없어요. 그 친구가 돈을 갚으면 낫겠지. 그렇죠? 그 원인은 그거예요. 와, 정말 죽겠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막 열을 받으니까 입이 말라, 입이. 입이 바짝 입안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게 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또 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푹 자야 내일 또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또 물 마시고 오면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또 소변이 나와. 그래서 물 마시고 좀 있다가 오줌 누고 또 좀 있다가 물 마시고 또 좀 있다가 오줌 누고 이게 할 짓이 아니야. 아시겠죠? 이야 이거 뭐 돈 잃고 친구 잃고 이거 뭐 잠 못 자겠고 이제 이야 그때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워 죽겠어,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서해가지고는 증오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 안 받기로 했다, 용서했다. 그 놈의 자식 고발을 해야 됐나, 고발을 안 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운 마음 없어져요? 아니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대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용서라고 하면 그거는 영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용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친구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 이게 악령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용서라면 악령이 물러가야 가서 하는 용서가 진짜 용서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용서를 영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영적 용서를 하고 나면 미운 마음도 같이 사라져. 왜? 미운 마음을 준 것이 누구니까? 악령이니까. 악령이니까. 그래서 악령이 나가야만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든 증오심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서했다. 돈 안 받기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미워. 왜? 돈도 못 받고 뭐예요? 고발도 안 하고 그 자식은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 안 해. 이러면 더 밉지. 더 억울하고. 그렇죠? 왜? 악령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서라는 것은 영적 용서가 아닙니다. 즉 악령을 쫓아내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용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법적 용서 또는 사회적 용서, 도덕적 용서지 영적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악령을 물리쳐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용서도 되고 따라서 증오심도 없어지는 그런 용서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대개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는 용서했다 그렇게 할 때는 영적 용서가 아닙니다. 99.9999%도 영적인 용서를 체험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럼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 이 용서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 내가 지난 15년, 20년 동안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미워. 그렇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유전자 또 꺼진다니까. 근데 그런 증오심으로부터의 해방, 이거는 성령만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용서를 영적
용서라 그러고 그런 용서를 한번 해 보시면 성령이 뭐 하는 분인지를 뭐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성령은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영적 용서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고 그다음에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확고한 믿음, 확신을 넣어 주시는 그런 영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악령은 뭐예요? 안 미웠던 사람을 어떻게 확실히 믿게 해주는 영이 악령이에요. 자, 그러나 성령은 그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던 그 악령의 그 증오심을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영적 에너지, 성령,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 뉴 스타트로 투병을 하시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순간에 아 이제는 안 믿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잠을 못 자겠어. 물 먹고 오줌 눈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나도 의사니까 약으로는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자,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지. 이게 악령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이 나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그 신뢰했던 친구를 하여금 친구를 유혹해서 견물생심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와 나로 하여금 배반을 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래서 내가 악령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상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꿇어 앉아서 하나님, 그 우리 친구 이름이 미스터 구였어.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나도 알겠더라고. 별로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 입으로는 뭐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다운 기도가 아니죠. 나도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변함이 없어. 계속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오줌은 또 마렵고 이거 죽겠어요. 그래서 하하 내가 아직도 이 마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고 하면 이렇게 눈만 감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말고 이왕 잠 못 잘 거 뭐 하면서 밤새자? 이왕 밤샐 거 노래나 부르면서 밤새자.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왜? 노래 부르면 마음이 어떻게 풀어져요. 그렇죠. 근데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거를 이제 이겨야 돼.
그리고 이게 캄캄한 밤에 침대에 누워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이 자체도 쑥스러워. 그런데 그 쑥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 하고 싶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가. 그게 이제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 이제 왜 그게 생각이 나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해군에서 했어요. 해군에서 하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나가서 이제 소위 경비를 해요. 경비. 해안 경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 5km 정도 나가지고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군함이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똑같은 구역을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씨가 바다가 잔잔한 그 달 밝은 밤에 나가서 그 갑판 위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달빛이 쫙 치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안 믿었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뭐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바로 저런 길일 거야. 달빛이 비쳐가지고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 그 막 길이 그냥 바다 쫙 끝까지 있는 거야. 황홀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탁 떠올라요. 그래,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때 내가 배 타고 경비할 때, 그때 그 바다의 그 달무리 길을 상상을 하면서 떠오르면서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탁을 상상을 했어. 그러니까 환한 달빛에 비치는 그 바닷길 그걸 상상을 하고 눈앞에 그게 탁 나타나는데 아, 참 아름다워. 응? 그게 하나님의 힘이지.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힘, 생기. 가 이제 싹 들어오는 거야. 예, 네. 그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우리 새끼 그냥 돈 보고 막 이 이를 갈고 막 그러고 밤새면 뭐 해요? 노래하고 밤새지. 그래서 한 번 탁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차차. 하나님 바다의 그 아름다운 그 길, 바닷길, 그걸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잔잔. 그래서 이제 한번 부르고 또 불러서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또 부르고 두 번 불렀어. 또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내가 이 노래를 밤새도록 부를 거야. 그러면서 다섯 번 부르고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 부르고 여덟 번 부르는 것 같은데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이야. 와. 그 아름다운 노래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 광경에 내가 집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나를 잠 세로토닌이 생산이 돼서 내 마음도 잔잔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잠을 재우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유전자도 그 아름다움에 켜진 거야.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점점 생산이 되니까 나는 여섯 번이다, 일곱 번째 불렀다, 이제 여덟 번째구나 그러면서 울어뜨린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번쩍 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잠을 재워주셨구나. 나를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잠을 재워주셨구나. 세로토닌을 생산해서 내 마음을 잔잔하게 평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멜라토닌을 생산해서 나를 잠을 재워주셨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날 푹 자가지고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 응?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그날 강의도 아주 잘 하고, 상담도 잘 하고, 운동도 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자려고 불 딱 끄고 딱 누웠더니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이 새끼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죽겠어요. 또 기도했어. 안 돼. 에이, 노래하자.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이제 두 번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한다. 이제 여섯 번째 했다. 이제 일곱 번째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눈이 탁 떠진 아침이야. 여러분, 그거를 제가 다섯 밤을 했어. 다섯 아침을 탁 깨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섯 번째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고 하면, 이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다섯 밤을 꼬박 샜을까 안 샜을까? 꼬박 샜겠죠. 그러니까 오늘쯤은 몸 컨디션이 뭐요? 엉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5일간을 그렇게 화병으로 지냈으니까. 화병 심하면 죽어요. 왜 유전자 다 꺼지면 죽어? 그런데, 5일 후에 탁 눈을 뜨니까, 와, 내가 5일 동안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형편없이 돼 있을 텐데, 난 싱싱해. 그러니까 하룻밤이 내가 잠을 깊이 잘 잤다는 것이, 그것은 기적이었어, 내가 보니까. 왜? 그런 분노와 그런 증오심으로는 내가 그렇게 잘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뭐 안정제를 먹고 뭐 수면제 먹고 자면 일어나 봐야 뭐요? 그날 다음날 하루 종일 컨디션 안 좋아요. 그건 하나님이 깨끗하게 재워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이야, 이거는
매일 밤 지난 5일 동안에 다섯 밤 동안에 이렇게 편한 잠을 자게 해 주신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뭐예요? 복이고 선물이구나. 아, 선물이구나. 나는 그 선물에 대한 보답할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이야, 이건 완전히 무료야, 공짜야.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또 유전자 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이렇게 값비싼 선물이 없어. 이건 돈으로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한테 1억을 주고 그 고통스러운 밤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게 없게? 없어. 1억 가지고도 안 돼. 그런데 1억이라고 치자. 그건 지금 몇 밤을 지냈어요? 다섯 밤이구나. 그러면 5억이다. 그러면 난 미스터 구가 내 돈 5억을 떼먹어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뭐예요? 5억을 갚아주셨구나. 아. 야, 돈 5억보다 이 하나님이 갚아주신 이 공짜 선물 그것은 나라 내 건강을 유지해주고 예.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드디어 진짜로 용서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섯 번째 아침을 내가 눈을 뜨니까 하룻밤에 1억씩 해서 5억을 다 5억 원어치 선물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미스터 구한테 5억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미스터 구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날 일하고, 다른데 그날은 미스터 구가 안 나타나더라고. 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노래 한두 번 부르다가 잤어. 그래서 여섯 번째 아침 다 눈을 딱 뜨고 미스터 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하나도 안 미운 거 있죠? 지금도 안 미워. 미운 생각이 싹 사라졌어. 아시겠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야. 그런 경험을 영적 경험이라 그래. 왜 영적 경험이냐? 성령이 와서 나를 뭐예요? 증오심으로 사로잡혀 있던 이 상구를 해방시켜줬잖아. 하나도 안 미운데 어떻게? 그리고 돈도 안 아까워. 왜?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이거는 기적적인 선물이야. 돈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어? 와, 그래서 제가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미워요. 오히려 그 미스터 구가 그 돈 5억을 떼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강의를 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용서라는 강의를 실감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지만 이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하고 똑같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해보니까 다 뭐예요?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받고 계속 그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그게 나아요. 옥 안 받고 뭐예요? 이런 영적으로 증오심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옥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 돈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니구나. 이게 돈보다 훨씬 좋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돈 괜찮아요. 돈 없어도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선적인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돈보다 더 좋은 거 뭐예요? 여기 있다. 그러므로 돈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뭐예요? 좋고. 옛날에 저는 벤츠를 못 타고 댕기게 된다면 앞으로 제가 미국서 제가 벤츠를 세상에 두 대나 끌고 댕겼어요. 벤츠도 타고 댕기고 BMW도 타고 저는 이 좋은 차를 아주 좋아해요. 그 차 좋은 차 타면 딱 기분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거 보고 그리고 좋은 차가 좋아요. 샥 밟으면 샥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 벤츠를 타보고 BMW를 타고 다 이러니까 싼 차는 못 타겠어.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만약 말이야 앞으로 내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벤츠 아닌 다른 차를 타면서 살아야 된다면 나는 안 살아 이랬다고. 미쳤지. 정신 나갔어. 정신없이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말을 한 그 당시 그 이상구라는 자식. 생각해도 창피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했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기아 타도, 우리 차 기아 소렌토, 그 지금 거의 10년 됐어. 잘 굴러요. 잘 굴르지? 소렌토 타고, 다음 일요일 날 서울 갈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근데 조금 머쓱한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임선생이 운전해가지고 이제 쏙 간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마중을 나와 있어. 이번에 오륜교회 갔더니 다 마중 나와 있더라고. 거의 그 스태프 목사님들, 뭐, 그 김은호 목사님 비롯해서 다 나와서 그 교회가 강사들을 잘 이렇게 하더라고. 뭐, 목사님들이 한 다섯 분 뭐 이래가지고 다 마중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중 나와 있을 땐 좀 머쓱합니다. 마중 나오신 분들이 좀 실망할까봐, 뭐, 벤츠가 하나 탁 굴러오는 줄로 예상을 하고 있었겠지. 그렇죠?
제가 뭐 유명해졌으니까 돈 많이 번 걸로 다들 상상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 돈방석에 뭐 올랐다느니 뭐 이런 말도. 그런데 10년 된 기아 소렌토가 서 굴러가면 조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좋은 차로부터도 해방되고 그런 거를 자유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까지 나를 얽매고 있었던 걸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벤츠가 싫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나는 벤츠 안 탄다고. 그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여유가 있어서 박사님께 벤츠를 하나 사 주실 마음이 있으면 제가 기꺼이 받습니다. 기꺼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실 마음이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타고 댕길 테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서 얘기해도 사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무엇보다도 벤츠보다도 돈보다도 가장 중요한 뭐가 여기 있어요? 진리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건강하잖아요 지금. 예? 건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 상태 아주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배낭 매는 거에게 그 배낭 안에 돌이 들어있습니다. 무게를 재봤대 한 12kg 돼. 꽤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지고 우리 여기 앞에서부터 뛰어 올라갈 수 있어. 저 성보산장까지. 예. 안 쉬고. 옛날에 도저히 그냥 배낭 안 메고도 뛰어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배낭 메고도 뛰어갈 수 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뭐 서울 살면서 돈벌이 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폼 잡고 삼겹살 먹고 뭐 갈비 뜯고 이랬으면 지금 겔겔 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탁 이렇게 싱싱하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서가 탁 돼버리면, 이제는 미스터 구가 그때 그 친구 참 돈 잘 떼먹었다. 내가 안 그랬으면 뭐예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했겠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참 기쁨으로 이 강의를 해도요. 여러분, 강의 듣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아주 공부 잘하고 이쁜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3이었던가 그래. 어이,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박사님, 제가 반드시 그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박사님 돈을 그렇게 사기치고 떼먹냐겠지. 응. 그래서 네가 돈을 어떻게 받아낼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된대, 검사가 되든지. 그래서 들어가면
검사가 되는지 변호사가 하면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돈 받아낸대.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도 아직도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현대의학으로 돈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실 때는 이런 말이 들려요. 왜? 돈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오직 뭐로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가 참 여러분과 하나님이 정말 가까워질 수 있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솔직해질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억대인 걸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도 이번 기회 한번 잘 용서를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야,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달콤한 용서야. 막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진 사람들 이름을 다 썼어. 쓰고 보니까 한 8명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일 미운 놈부터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가 아침에 눈만 딱 떴다 하면 1번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다 눈만 뜨면 누구. 그랬더니 지금 미운 놈이 하나도 없어. 그게 미운 놈이 없어지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얼굴 표정이 달라져. 미운 놈이 있을 때는 좀 싸나운 기가 있었는데도 미운 사람이 없어지니까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못 느꼈는데 어떻게 제가 느꼈나 하면 한 번은 부산에 가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부산에 사셔서 부산에 가서 어머니 집에 간다고 택시를 잡았었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자꾸 백미러로 저를 보는 거야.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봤더니 선생님 왜 그렇게 편안해 보이십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편안해 보이구나. 기사 아저씨도 뭐요? 와, 또 이 사람 정말 편안해 보여. 그 기사 아저씨들은 그 뒷자리 택시 탁 타는 사람 인상들이 다 찌그러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막 지금 막 조마조마. 그러다가 태평천하가 하나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누구신지 참 많이 보신 분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이름 대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탁 되면,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미워 죽겠다. 미워하면 죽겠는 거야. 네. 화가 나서 죽겠다. 네. 그래서 이 분노와 증오,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으면,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분노하고 자꾸 미워하기만 하면 나는 죽기를 선택하는 거나, 뭐예요?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선택대로, 내 T세포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T세포로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 여러 곳을 공격하고 파괴해서 질병을 일으켜서 소위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상환이 엄마 얘기할 때, 그 상환이 누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나가 그렇게 상환이가 뉴스타트 해가지고 어떻게, 상환이 그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던 그 상환이 그 병 동기생들은 다 죽었대요. 다 죽었는데. 근데 그 상환이 누나는 상환이가 그 놀랍게 다 걸리면 죽는 병인데, 그렇게 회복하고 나서도 왜 그렇게 뉴 스타트를 안 했을까? 뉴 스타트 하면 낫는다는 걸 잘 알아? 오늘 상환이 그 누나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못 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환이하고 엄마가 미워서 그래. 왜 미웠겠어요? 엄마가 상환이한테 막 빠지니까 얼마나 그 여자아이가 쓸쓸했고 미웠을까? 그렇죠? 딸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동생 미워 안 미워? 어떤 경우에는 막 탁 죽어버렸으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누가 그런 생각을 넣어줘? 악령이 넣어줘요. 넣어주면 넣어주놓고 악령은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년 네가 동생을 죽어버렸으면 좋다고 생각했지. 딱 그런다고. 악령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나쁜 생각을 넣어줘 놓고, 그리고는 뭐예요? 네가 어떻게 네가 말이야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따위 생각을 네가 어떻게 하냐? 너 같은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악령은 철저히 속여. 여러분들 다 그렇게 속아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어떻게 해야 안 속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를, 내 마음을 다 뭐요?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했다고, 나를 벌 주고 죽이시는 분은 뭐요? 아니라는 그 믿음,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성령으로 확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생이 분명히 뉴스타트로 분명히 나도 엄마도 믿고 동생도 미우니까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악령은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야. 알아도. 그래가지고 그
개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 암 덩어리가 이 콧구멍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입, 저, 목 뒤로도 막, 이래서 이거 뭐, 그냥 거의 불치의 병이 돼버렸어. 그럴 때, 이제 의사선생님이 이걸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하면 낫겠냐? 의사선생님, 수술한다고 낫는 건 아니다. 수술하고 나면 곧 6개월 후에 또 재발한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상원이 누나가 항복한 거야. 수술할래? 뉴스타트 할래?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증오심을 극복하고, 왜? 내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타트로. 그래서 쑥쑥쑥쑥쑥 좋아져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악성 종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를 극복해야 돼? 악령을 극복해야 된다니까. 그 악령이 넣어준 그 증오심, 섭섭한 마음. 그래서 악령이 들어오면 내가 뉴스타트를 해서 나을 수 있다는 걸 알아도 해 안 해? 그만큼 악령은 나를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 내 생각을 그냥 뒤집어 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웃으세요. 노래 부르시고, 웃어야 돼. 네.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여기 우리, 크리스탈 있죠? 그게 내려가면 계곡 나오잖아. 그러면 조금 다리 있죠? 거기 가면, 거기 들어갔어요. 가면, 거기도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근데, 숲속에 가서 한번, 하하하하, 한번 해보세요. 예. 속이 시원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 박사님, 웃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난 웃을 거야. 그럼 이제 서울서, 이제, 그 산, 이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올 때까지는 한 1.5km 정도 된대. 1.5km 가면서도 하하하하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 맛이 갔나 하고 자꾸 쳐다보니까 점점 이게 좀 불편해지는 거야. 그 무슨 방도가 없을까? 그래도 하하하하 하고 이제 그 쑥을 이기면서.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하하하하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통화를 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하하 이러면서 지금 그때 아이디어를 다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저기 사람이 오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을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T세포가 감지하고 T세포 안에 죽고 싶다는 뜻으로 잘못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생명으로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셔서 자가 면역병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